맛있는 밥 차려놓고 어서 와 하고 마중 나올 것 같고 전화하면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납골당을 찾아갔는데 그때서야 좀 비로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이 세상에 없구나. 근데 가장 안타까웠던 게 앞에서 엄마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뭐 엄마 보고 싶어 라든지. 근데 그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뭐 엄마라고 이제 더 이상 부를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요. 예, 혼자 있을 때도 가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엄마 불러보세요. 아, 우리가 너무 울 것 같아서 엄마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진짜 위에서 이제 다 듣고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이게 제가 엄마가 되게 아프실 때 저는 엄마가 잘 견뎌서 잘 견디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랑 언니랑 저랑 같이 셋이 이렇게 있을 때 엄마가 통증이 느껴지면 엄마 먼저 잘게.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아파하셨다고 끙끙. 하더라고요. 예. 네. 앓게 되는 거죠. 네. 예. 엄마 아플 때, 엄마가 우리 키울 때, 우리 보면서 우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 내가 내 자식의 아픔을 조금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나도 엄마 병간호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못해준 게 엄마 좀 더 편하게 못해준 게 제일 아쉽고 미안하고 그리고 엄마 너무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나한테 너무 감사한 엄마였어. 내 엄마가 돼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우리 지승이 형도 지승이 형은 실례지만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언니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슬퍼하기만 하면 엄마가 좀 속상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13년 예 엄마가 위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보란듯이 자신의 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강 팀장은 누굽니까? 김종환. 자, 이번 토크, 참,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애매해요. 지금 다들, 눈물 흘리고. 아. B1, A4. 아,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오빠 한번 믿어봐! 하면서 사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팬들이, 대성품 보고 했거든요. 예, 저는. 예, 왜 할아버지께서. 지금 암에 걸리셔서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말기라서 수술 네. 못하는 근데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암인 걸 모르세요. 가족들이 이제 어차피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왕 이럴 거 아예 모르는 채로 그냥 할아버지 원래 엄청 밝으신 분이라서 이대로 이렇게 모르는 채로 있어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해서 가족들 전부 아무 내색 안 하고 있는데 참 뭐 또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네. 아들로서 또 보기 힘든 거죠. 사실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산들. 네. 오빠 한번 믿어.